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거리입니다. 이번에는 안성 맞지요? 안성 용두농원. 예. 사과대추 연동형 하우스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800평 규모의 700포기 정도 심은 용두농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저기 뭐 소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개 받으셔갖고 대추나무를 한번 심어봤는데 뭐 모르는 게 많아갖고 사장님한테 많은 지금 협조를 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대추나무를 심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원래 사장님이 여기에 저기 사과 농장을 하셨었어요. 사과 농장. 아, 여기가 사과. 네. 예, 예, 예. 사과 농장에 이제 미아비 부사를 식재하셨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사과가 요즘 화상병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상병 때문에 화상병이 옮아서 사과나무를 다 벼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대추나무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예. 이왕이면 하우스에 하자. 네. 네. 하우스에 하자. 그래서 이 하우스를 사장님이 손재주도 좋고 뭐막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술이 있고 예, 사과 농사를 지면서 리프트가 있었어요. 리프트. 오, 예. 리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요 하우스를 사장님이 혼자 직접 지셨어요. 지셨는데 이게 지금 특이한 게 이제 사장님이 시원시원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하우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 파이프가 이게 한 3m짜리 이상을 박은 것 같아요. 3m50에 해서 예예. 그러기 때문에 뭐 높아요. 이것도 옆에도 설계를 자체를 할 때 넓이도 대추나무를 어떻게 심을 건가 설계를 가진 다음에 이거를 맞춘 겁니다. 폭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야 이거 뭐 위에는 스프링클러 네. 스프링클러는 열 식히는 용도 네. 하우스니까 뭐 그 다음에 네. 이제 요거 요거는 하우스는 이제 특징이 우리가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유인줄. 줄을 매서 네. 여기에서 이제 키우는 게 방식이에요. 하우스는 네. 파이프가 필요 없습니다. 바람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고 잘하는 게 무엇이냐 이 비누를 네. 10년 가는 걸 씌웠어요. 아. 10년 오래 가는 거. 예, 네, 10년 가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 이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뭐 망을 다 씌웠습니다. 예. 망을. 망을 다 씌웠기 때문에 일단 병충해는 없어요. 누지에 예.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약을 하시더라도 이제 뭐 몇 배는 안 하더라도 아마 대추 수확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잘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이 뭐냐. 예. 우리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40이나 45cm를 끊어서 줬는데 저도 바빠서 얘기를 못 해갖고 여기 한 25cm나 이 정도 잘라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끊어준 대로 40에서 45cm를 잘라서 심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이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큰 건데 못 큰 건도 있어요. 예. 못 큰 것도 예. 저기 보시면 저 같은 거 아직 못 자랐지 않습니까? 예. 좀 그래서 이제 지금은 6월달은 최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투어를 해요. 네. 왜냐면 농사를 안 접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제가 기술 지도를 온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자르고 지금 상태에서 예, 예. 지금 상태에서 요거는 크고 요건 작은데 여기서 이제 두 개 정도를 둘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가고 열매순 열매순을 이렇게 따고 하나 둘 셋 열매순을 땁니다. 이렇게 이건 뭐 잘 안 따니면 뭐 쪽가에서 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좌우측으로 흔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태에서 요 정도 오늘 자르는 나무는 다음 주 일주일 뒤에 하나만 내비둘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이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요거는 지금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옆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것도 잘라줬으니 이것도 안 잘라주셨어요. 이제 요거 일단 날리고 나서 예. 요 가지가 한 30cm 최고 큰 게 네. 35cm나 40cm 됐을 때 또다시 하나를 날리고 예. 이걸 날리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보험 들은 상태에서 보험은 안 들어도 돼요. 예. 안 들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저렇게 한 건데
이제 하나만 내비두고 요걸 두든지 요걸 두든지, 요거는 어차피 작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건 아마 못 끌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 것이 햇빛을 보기 때문에 이건 햇빛을 못 보니까 이거는 이거 큰아들한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재는 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얘들은 지금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여기다 영양분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큰아들이 되면은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비둬야 돼요. 융 따고 싶다 그러면 열매순만 살짝 짜주면은 약간 더 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전체 그 잎이 적어서 세 개를 놔두지만 결국 한 개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약간 요만치만 잘랐으면은 더 컸었죠. 컸었을 것을. 예. 아까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게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처음 와봤지만 수분량이 부족해요. 수분량이 이거 많은 것 같아도 뭐 많이 줘서. 많이 햇빛량이 지금 강하니까 하우스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햇빛량이 물이 많은 것 같아도 많은 게 낫지 적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양이 부족해요. 수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수분량 측정하는 거하고 이걸 이제 지도를 나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도 놔둬야 되긴 더 클 때까지. 그렇죠. 내비둬야죠. 요거 같은 경우도 다 내비둬야 되고. 예, 요거도 잎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앞에 지금 오른쪽 예, 그건 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잘라놔도 되죠? 예, 입이 사장님? 많으니까. 예, 요거는 뭐 이게 입이 많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45cm, 50cm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라도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요거 자르고 요거 옆에도 예, 예 요것도 자르고 요렇게 놨다가 열매순 따놓고 예 다음 주에 요거를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지금은 한 2, 3cm씩 클 수가 있어요. 2월 10일이 넘으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인해서 액비 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한 이유가 그겁니다. 첫째가 모르니까 이것도. 진작 해줬어요. 아, 이것도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열매순 따주고, 이렇게. 요 정도 짜주시고. 두 개 놔뒀다가. 예. 일주일쯤 뒤쯤에 많은 후보들랑 하나만 그리고 남기고. 이제 사장님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게 시간만 되시면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 정도 벗기잖아요. 여기다 유박 한 주먹 여기 한 주먹 이렇게 주셔도 되겠어요. 이 땅을 보니까 이게 뭐 땅이 거름기가 많은 땅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찰진 땅이니까 매운 땅이니까 여기다 한 주먹 여기다 한 주먹. 그래서 이제 혹시나 광어 유박 대리점 있으면은 광어 유박으로 하세요. 광어 유박은 특징이 어분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박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지만 쉽게 말해서 세수서 줄 걸, 세 주먹 줄 걸 한 주먹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싼 만큼 남한테는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걸 주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들어가는 양은 아니에요. 두 주먹씩이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어쨌든 빨리 키우셔야 돼요. 빨리 키우셔갖고 올해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아이고 사장님도 그랬잖아요. 아 이거 나무 살리는 게 목적이지. 이거 지금 열매를 어떻게 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무조건 땁니다. 무조건 따 올해. 올해 안 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더 노지도 따는데 하우스를 안 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올해 딸 수 있게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기술 리더를 할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놨다가 좀 더 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안 잘라도 되고요. 좀 더 크면은 자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요걸 한번 해보세요. 요거. 네, 설명 좀 해가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잘라줘야 돼요. 사장님 제가 할게. 이거 방법이 없네. 왜냐면 다 잘라야 돼요. 예, 나무에서 나와갖고 이거 문제가 가지가 없네요. 예, 심각하네요. 이거는 이게 다 나무에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원순에서 요게 문제예요. 요게 지금 요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영양분을 다 빨아먹겠어요. 이거 요 정도 해줘야 돼요. 빨리 이거. 그래야 이걸 잡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빨리 순이 나오는 걸 봐서 하셔야지. 요것도 지금 이게 따줘야 됩니다. 이거 봐봐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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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여기 나오게 확실하게 이렇게 잘려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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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야 빨리 이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도장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 정도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다 이게 다 빨아먹으면 이게 나올 새가 없습니다. 이게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요걸 안 잘라져서 요걸 잘라줬으면은 여기서 무조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나무가 여기까지 영양분을 준 상태에서 이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이 아니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런 거는 뭐 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열매순만 따주시면 됩니다. 예. 열매순만 따줬다가 전체적으로 예. 잎수가 적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됐다가 나중에 이제 요거를 두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사장님이 25cm를 잘라서 심었으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컸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잘 자란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 센치를 네 군데를 합친다면은 이게 1m 후딱 넘죠. 이게 지금 50cm, 요게 40, 30, 30이면은 30, 30, 40, 1m 50이에요. 총 큰 거는. 예. 근데 지금 이거 사장님이 운전을 잘못했어. 운전을. 운전을 잘 하셨으면은 지금 이거는 1m 이상이 컸을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제대로 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 거.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만들어내야죠. 이걸 그래도. 빨리 살려야 되니까 이거는 늦더라도 포기하고 이거부터 날려야 돼. 이거부터. 이거부터 날리셔야 돼요, 무조건. 다시 나오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다시 받자, 이거예요. 여기서 받던, 여기서 받던. 그래야지 이걸 내비두면은 여기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빨리 최대한 필요한 건 없애서 늦게 나오더라도 빨리 받아야죠. 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여기 두 개는 있는데 이거 지금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무조건 가지는 날려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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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와요. 근데 이게 실수한 게 그거예요. 딴 건 실수한 게 없는데 그게 문제성이 됩니다. 안 맞췄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45cm, 50cm가 되니까 요거도 극약 처방을 하려면은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거지. 열매순. 열매순은 따내는 게 낫다. 하고 요거 두 가지만 놓고 요 가지도 이렇게 넣으시고 하고 열매순 살짝 따고 예. 옆에 튀어나온 부분 가지 예. 두 개도 잘려. 다 날려야죠. 이렇게 내비뒀다가 뭐 45cm 이상 되면 하나를 날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하우스로 하셔갖고 이제 나무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깨끗해요. 잎새기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약을 잘못 치면은 아침 일찍이나 점심 때 뭐 오후에 뭐 2시경 3시경에 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리니까 시간을 정해서 오후 6시 반이면 6시 반 요때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지금 이게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기죠? 그렇죠. 예. 예, 사장님 한번 또 잘라 보세요. 이제 얘기하고 자르기 전에 얘기하고 예, 요거 자르시고 요거 자르고 예. 저 아니지 안 잘려야지. 잠깐. 이게 두 개는 하나는 보험을 들었어야지. 보험 들어놨어야 돼. 예, 너무 그러니까, 빨리 자르셨어. 이거 잘라내야 이것도. 아니, 지금 잘랐으니까. 다시 이제 이거 한번 보험 들으세요. 이거. 예. 살살 설명해가면서. 예. 요거하고 요거 남겨놓고.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예, 열매순. 열매순 쳐주시고. 예. 요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도. 예. 그거는. 자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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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는 지금 하우스는 집은 우리 대추나무가 살 수 있는 집은 완벽하게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어요. 나무만 크면은 여기다 줄을 매서 집게를 이용해서 키우면 되는 겁니다. 딴 데서 보셨죠? 네. 그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하우스 집을 잘려놨으니까 대추나무가 살기 좋은 이제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조구수도 물이 넉넉하니까 두 줄을 깔았습니다. 네. 이쪽에 한 줄, 이쪽에 한 줄. 하고 스프링클러. 예? 스프링클러는 뭐 열 식히는 용도로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액비 주는 용도.
물도 주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하게. 이 정도만 되면은 얼마든지 대추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걸음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제가 유박을 주라 마라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여기는 유박을 줘야 되겠어요. 예, 객토를 했고. 예, 작년에 이거 하기 전에 걸음을 보면 안 했잖아 사장님. 했죠. 여기다가 유박 150 붓견지고 예, 예. 또 저기 일반 저 테이비 200불을 예. 집어 넣었는데 작년에 예.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예, 예. 아마 거의 한 60불 이상 쓸려내려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아침은 먹였으니까 제가 항상 했듯이 지 걸음 성분이 다 저기 있으니까 이제 대추도 하루하루 크고 그 다음에 열매를 열려면 이게 밥이 좀 풍부해야 돼 먹을 게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유박을 주라고 권장을 했으니까 꼭 주세요 사장님. 이왕이면은 광어 유박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광어 유박이 참 좋습니다. 네. 남한테 해도 안 가고. 홍 대표님. 예. 이제는 예.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하나 예. 좀 한 두 개만 더 예를 좀 들어줘 보세요. 이제 면목을 사갔다. 예. 오늘이 6월 6일인데 예. 이렇게 현충일. 길르면 안 된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길렀어야 된다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좋은데 가졌을 때. 첫째가 잘못된 게 예. 바닥에서 25cm를 잘랐어야지 이 정도요. 이렇게 애초에 한 메디, 두 메디, 세 메디. 예. 심을 때 잘라서 심어. 잘라서 심었어야지. 아니면 심고 나서 잘랐던지. 예. 예. 이거는 그걸 일단 놓쳤고. 잘라서 심는 것보다 원칙은 심어놓고 며칠 있다 자르는 게 정상입니다. 좋기로는. 예. 예. 근데 왜 그 원리가 뭐냐? 얘가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 내리는데 힘들고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예. 그러면 요게 45cm예요. 예. 뿌리가 45cm를 먹여 살려면 배낭으로 말하면 20kg예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예. 근데 여기 20cm를 잡았으면 20kg를 맨 거예요. 이제 40kg를 매다가 그러면은 뿌리가 힘이 나오니까 이게 빨리 나오죠. 순이. 순이 빨리 나오니까 제대로 컸을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잘못된 거. 이 가지는 안 잘랐어요. 예, 이 가지, 가지마저 자르셨어야 되는데. 심을 당시. 가지를, 예, 심을 당시 안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못 자란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뭐 나무는 지금 최고 A급으로 온 거거든요, 이게. 묘목 자체는. 그럼요. 최고 A급으로 온 건데, 이제 거기서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최고 A급이기 때문에 요 정도도 큰 거죠. 네. 이제 큰 거는 뭐 이렇게 잘 컸으니까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예. 이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예. 이 정도만 되면은 이 정도 컸다면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큰 거죠. 이거는 잘 된 겁니다. 이제 잘 된 건데 나무는 잘 컸지만 자르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지금 일주일 있다가 액비를 한번 밀어놓은 다음에 네, 일주일 있다가 한 가지만 내비둘 겁니다. 예. 예, 그런 거에서 이제 두 개 하나를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저기 그 용도는 대표님, 여기 송 대표님이 가시면 이제 이거 처리, 뒤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지 순 고르기 할 수 있겠지요?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할 일은 뭐 하다가 모르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유박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한 액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가 딸라질 겁니다. 그리고 잎새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좋아요. 연녹색으로 딱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나무가 하루에 이제 무럭무럭 클 거예요. 다른 데 농장을 가면은 이렇게 이게 숙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숙이는 것도 없어요. 네. 이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있는데 고개를 숙이는 거는 이게 이제 질소질이 강해서 이게 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은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는 마디게 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만 지금 해주시면은 바로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이거 뭐 어차피 이게 꽃순이 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아니면 8월 5일까지라도 꽃이 피는 거는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늦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두 달가량 예. 여유가 있습니다. 예. 뭐 6월 말에 가서 순지기만 할 정도만 되면은 열매는 어느 정도 다 열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앞으로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니까 이거 뭐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대부분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은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데 아 미안해서 못 물어보시는 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용도는 대표님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것도 있나요? 글쎄 뭐 아직 초보잖아 뭐 그렇게 네. 뭐 좀 궁금한 거 없는데 차츰차츰 하다 보니는 궁금한 게 많아갖고 평소에도 가끔씩 전화를 네. 해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전해냐 저런 거 어떻게 하냐면 친절하게 잘 대답을 네. 해주시니까는 제가 궁금하면 또 전화 드려야지. 어제도 면 농가 기술지도 네. 가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네. 예, 여기 오늘 말씀 나눈 거 이외에도 그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시설은 아까 다 설명 지금 현재 지금 700주 심은 거 중에서 예. 이제 몇 그루는 안 죽었어요. 뭐 한 네다섯 그루 죽었는데 이제 그건 그럴 거잖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제 뭐 요 정도면은 양호하게 됐습니다. 이제 최고 아쉬운 점이 조금 더 키웠어야 되는데 못 키운 게 이제 조금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내 자식들이 약간 들켜서 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네. 잡아서 키워 나가야죠. 가능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요게 진짜 뭐 이게 밭이 아니라 대추나무가 뭐 왜소하지만 나중에 컸을 때는 대추나무가 꽃이 피고 이게 대추가 열리면은 환상적인 뭐 이제 하우스의 그림이 되겠네요. 예, 예.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왕대추나 사과대추는 이렇게 부직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깔으니까 농사 뭐 풀을 맨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술지도 나온 거 안성 영도농원 여기서 좀 마무리 접을까요 그러면? 예. 뭐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예. 예. 지금까지 두 분 대표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좀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상 강성식 먹거리였습니다.